here on an old show called Fear Factor. They do a bunch of like scary stuff. It's called Fear Factor. It's an old show. I'd like to be on that one. That'd be fun. My family was on the NBC show earlier this year during spring training. I'd like to do that again. That was a really cool experience. We enjoyed that. So being back on that show would be fun. So 정글 업직 같은 거요. 정글 업직 가서 불 지펴보고 싶어요. 저 출발 드림팀. 저는 세계 테마 기행 맞나?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작가님 이야기 듣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런닝맨이요. 재밌어 보여서. 아니요, 팀 출연이요. 문용의 김윤수. 저 더 진이었어요. 재밌어 보여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냥 프로그램이 좀 재밌어 보여가지고. 멋있잖아요, 그 장동민님. 멋있어가지고. 토토밥이요. 토요일은 밥이 좋아. 맛집 알 수 있잖아요. 제 인생 술집이요. 토크 많이 할 수 있을까? TV에 잘 안 보는데. 놀토. 출연 한번 해보시죠. 저는 놀토. 하나도 못 듣겠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김동현 선배 옆에서 네, 같이 밥 오죠. 저는 나 혼자 산다. 빨리 혼자 살고 싶어요. 숙소 탈출해가지고. 하나, 둘, 혼자 가려고 하길래 의리 없게. 원래 같이 고기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혼자 가길래. 하나, 동물농장. 동물을 좋아해서 강아지 키워요. 네, 한 마리는 포메고, 한 마리는 말티즈. 한 마리 다섯 살, 한 마리 한 살이요. 또또랑 호거리. 나는 자연인이다. 아, 오늘 이상민 선수 때문에 한눈만 했어요. 짜증나 죽겠어요. 이상민 선수 루틴 맞춰준다고. 아, 너무 피곤하게 살아요. 아. 동물 농장이요. 그냥 동물 좋아해가지고. 네, 네. 저 뭉쳐야 찬다요. 축구 좋아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지찬이 형도 뭉쳐야 찬다 할걸요? 예상해보겠습니다. 뭉쳐야 찬다. 동물농장. 최강야구요. 동물농장? 아니요, 무슨 뭐 사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곰, 뭐 약간 이런 거. 저는 그 유튜브 운동부 둘이 왔어요. 나가고 싶어요. 잘 먹을 수 있어요. 저도 같이 그 깍두기로 나오고 싶습니다. 저 정글의 법칙? 어렸을 때 한번 가보고 싶었어. 지찬이? 정빈이 형? 혜승이까지? 저 크레이피쉬랑 그 다음에 코코넛 크랩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 유튜브 그거요. 터키즈 이용진 씨를 한번 따라해보고 싶어요. 터키 아이스크림 잡아야지 못 잡겠지. 좋습니다. 저 뭉쳐야 찬다. 축구하고 싶어요. 김현준도 뭉쳐야 아니에요? 네, 맞죠. 상수형 또 아닌가? 저 드라마요. 로맨스. 그냥 로맨스. 얘기해도 되나? 아, 결혼했는데 결혼 안 했을 때 가정에서 나는 솔로. 아주 뽀로로 TV 나오고 싶어? 뽀로로 TV 나오고 싶어. 안녕히 계세요. 너는 그거 해야지. 내부자들 안 삼고. 다큐요. 그냥 진짜 다큐. 저기 경산에 나오셨잖아요. 아, 그런 거요. 예. 예. 하이. 모초 배워줬는데 유튜브. 유튜브에서 코믹한 거 많이 봄. 그냥 개그 같은 거 많이 봅니다. 그 뭐죠? 산에서 사는 거. 나는 자연인. 출연해보고 싶은 TV 프로그램 있다면? 하야, 아빠 출연하고 싶은 건 뭔 줄 알아? 나 혼자 산다.
혼자 살고 싶거든. 뻥이고 애들이랑 그때 슈퍼맨에 들어왔다를 찍으면서 진짜 추억이 많이 쌓였었거든요. 빠빠야 라이즈 TV 빠빠해. 안녕 해봐. 안녕. 해봐. 안녕. 다시. 안녕. 런닝맨 데리고 가고 싶은 선수 승규랑 정빈이 형 예상하셨잖아요. 그것도 괜찮겠다. 셋 다 약간 캠핑 이런 거 좋아해서 바퀴 달린 집 아세요? 그거 괜찮아. Ballers. 드웨인 존슨이 나오는 Ballers. It's about like 이제 에이전트랑 운동선수에 관해서 나오는데 자기가 운동선수라고 드웨인 존슨이 이제 자기 에이전트가 돼서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Thank you. 지금 없어진 무한도전 단독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없어져서 너무 아쉽고요. 그럼 무한도전 먼저